행복하고 태어나 다육입니다. 오늘은 1월 2일이고요. 현재는 옥상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다육이들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고 그냥 겨울다운 날씨예요. 맹추위도 아니고요. 하우스 온도는 지금 현재 27도입니다. 27도고 좀 서 있으면 좀 땀이 나는 그런 정도로 바람을 완전히 막아주고 있고요. 밖에 바람은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체감 온도는 좀 낮고요. 이 하우스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27도 가리키고 있고 해가 위에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육이들은 뭐 여전히 이런 색감 이렇게 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이제 쪼꼬 다육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소개 영상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집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언박싱을 합니다. 이렇게 또 사장님께서 이거를 집에 와서 소개 한번 더 하라고 해서 제가 그 냉큼 또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왔고요. 그 농장에서 이제 그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지만은요, 또 집에 와서 다시 이제 박스를 풀고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포장이 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또 집에서 보니까 농장에서 본 것과 다른지 어떤지 또 비교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구매를 고민하신다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즐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이제 담아 왔고요. 어제 그래서 이제 옆으로 치우고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치웠습니다. 오늘도 역시 잠옷바람이죠. 집에 오면 옷을 갈아입기가 싫어서 편하게 이제 영상 촬영하고 다육이 조금 살피다가 집에 가서 이제 곧바로 누웁니다. 누워 텔레비를 보거나 이제 여유보다는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잠이 또 스르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녁 시간이 돼요. 그럼 또 저녁하고 잠을 자야 되겠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별다른 거 없죠. 요새 밖에를 자유롭게 나다니질 못하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는 다육 생활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는 완전히 그래도 많이 위로를 받고 만족하면서 다육이 언급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이걸 안 하지 않은 분도 다른 취미생활, 글쎄요, 밖에서 하는 취미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농장에서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사이즈가 대박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이게 가격이 좀 나간다고 그래요, 사장님께서. 판매가가 거의 5만원 돈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이제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고, 사이즈는 대충 이렇게 25cm 이상으로 큰 대품이니까 5세트에서 10만원이니까 뭐 하나에 이런 아이들 5만원이면 벌써 절반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사는 것이 아마 장점이라면 장점일 거예요. 좀 시중에 있는 소매가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이라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같이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이제 감수하시겨서 어느 하나가 한 두세 개 정도만 마음에 들어도 그 번호는 선택이 되는 거죠. 저한테 선택이 당하는 거죠, 선택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아이 스테이트 금 목대 보세요.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묵둥이에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묵둥이 이렇게 허벅지 꿀벅지가 되려면 진짜 적어도 3년 이상은 길러야 되거든요. 그런 또 그 길를 때 그 정도 이 정도 키우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리고 또 그 병충해가 생기면 퇴치도 해줘야 되고 미리 예방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은 수고로움이 드는 이 정도 크기까지의 수고로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 퀄리티? 이 정도 퀄리티의 그 가격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거는 화분채로 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포장 뽑아서 주셨는데 제가 가져온 거는 거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선택의 번호도 없습니다. 그냥 요런 아이들도 속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런 아이들도 속해 있었어요. 거기 소개 구성에 이제 몇 번에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요런 아이 버클리도 이렇게 구성 안에는 버클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묵둥이로 간다는 거를 이제 저는 보여드리는 거죠. 그 구성에 있는 번호는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제 다른 거 목등이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런 아이도 목등이 오래된 거예요. 거의 같은 가격대에 소개해드린 그 목등이 특대 목등이 그런 아이들 이제 같은 가격대인 아이들 저한테 챙겨갖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보시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버클리라는 아이예요. 와 버클리 요런 목등이 요런 목대 흙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런 아이도 이제 그 구성 다섯 개 구성을 했다면 또 요렇게도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장님께 요렇게 구성이 되나요? 문의하실 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문의를 해 주시면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아미스타도 요런 군생 와 다 뽑아서 주셨어요. 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만 지금 개 화분처리 주실 나머지는 다 뽑아서 주셨는데요. 와, 뿌리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화분에 심어 있는 걸 뽑아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키우신 거예요. 화분에, 농장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키워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니까 특별가로 그것도 싸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우, 하엽제거 하나도 안 돼 있죠? 역시 저랑 같아요. 저도 하엽제거 잘 안 하는 편이라. 그래서 이 아이는 아미스타가 이렇게 목둥이 군생입니다. 와 어느 정도 지났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요? 이것도 못해도 3년 이상은 그 이상은 됐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요. 제가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3년 지나도 이 정도 목대 군생은 형성이 안 되던데 참 농장에서 키우시니까 역시 전문가 분이시니까 좀 다르신가 봐요. 제가 비슷한 아이 저희 집에 이 정도 된 목대 군생 뭐가 있을까요? 눈에 띄는 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바로 옆에 있나? 이게 몰라코거든요. 이건 제가 분갈이 이제 행복한 꽃그루대 분갈이를 했던 이런 목대죠. 이런 목대. 얘는 1,000원짜리 사다 이렇게 키운 건데 요걸 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컸어요. 저희 집에 와갖고 요거는 제가 모란장에서 언제 작년에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년 정도? 1년 조금 넘은 것 같고 그 2년, 3년 정도 된 아이가 저 정도 큰 애는 없네요. 3년 됐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3년 이상이 됐다는 거죠. 파랑새가 이렇게 딱 군생활하고 이렇게 우뚝 솟아있죠? 이런 목대. 이것도 2년 반 정도 키운 거거든요. 이 정도가. 와 근데 저 정도 키우려면은 진짜 3년 이상은 진짜 넘어야지 이 정도의 목대 군생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저희 집에는 이렇게 굳고 목질화가 된 아이가 제가 처음부터 키웠던 아이 2,000원짜리 사다가 그렇게 키웠던 아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그 목대 굵기로 된 아이가 없는 걸로 못 찾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에 된 아이가 없는 건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3년, 뭐 10년까지 된 아이도 있다고 했어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건 대단합니다, 이런 거는. 와, 이게. 프릴 토네이도. 프릴 토네이도의 프릴인가 봐요, 이 아이. 프릴 토네이도. 와, 이 목대 보세요. 아, 이거는 정말 대단.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꿀벅지입니다. 이런 얼굴이고요. 이름은 프릴 토네이도고요. 와 대단합니다. 이거 목대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세요. 화분에서 뽑아갖고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많이 들어있고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이 아이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 10만원 구성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 어떤 아이 거기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다 거의 요 정도 사이즈예요, 여러분. 요 정도 사이즈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거 박스도 대단하게 엄청 클 것 같아요. 포장하는데. 다섯 개인데, 요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스위티. 이거는 사이즈가 30cm 이상 됩니다. 와, 이건 어디다 심어야지? 화분도 없어요. 이렇게 큽니다. 30cm 정도 되는 스위티. 스위티는 그 구성에 있었잖아요. 몇 번 구성에 있는지 몰라도 제가 스위트를 그 자막에다가 크림티라고 잘못 쓴 기억이 있어요. 이 스위트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와
6대 이렇게 해서 5개가 10만원에 주신다고 하니까 잠깐 내려서 보여드릴게. 잠깐만요. 이렇게 내릴게요. 그 이걸 들기에 너무 무겁고 훅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일단 박스를 내리고, 아이고, 박스를 내리고 이렇게 보여야 돼. 스웨티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꽃대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죠. 얘 잘라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될 것 같고, 화분이 없네요 진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 이 아이, 와, 버클리 목대였죠. 버클리 요런 아이도 가고, 또 요 아이는 아미스타 동생입니다. 꿀벅지 보세요. 요 정도로 목질화가 된 묵둥이입니다. 묵둥이에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아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가진 않아요. 요런 정도, 이렇게 묵혀있는 정도의 아이들이 5개,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까지의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을 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쪼꼬다육에서 제가 데리고 온, 받아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협찬 다육이고요. 여러분들께 소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모아볼게요. 아, 진짜 가격 퀄리티, 가격도 좋고 퀄리티, 저 이만한 가격에 이렇게 큰 아이들을 데려올 수는 없어요.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아이들을 데려올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 사장님께서 크게 인심을 쓰셔서 요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와, 이게 대박이네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와, 여기 목질화 된 거. 여기 풀어졌네요. 여기 가지고 오면서 풀어졌나 봐. 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와, 요런 금입니다. 금, 스테이트 금.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쪼꼬다육에서 목질화된 묵둥이 큰 특대품 언박싱을 여러분께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계속되는 연휴죠. 아, 토요일이구나. 1월 2일이니까 계속되는 연휴, 여러분들 다육에 같이 행복하게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해 둘째 날이니까 오늘도 마지막 인사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